용자 TV. 그냥 내가 왔다. 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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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들어간다.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용자가 굉장히 이 곱창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남의 내장. 그래서 오늘 제품은요. 오늘 여러분들 아씨 배터리 없어. 준비했지? 내가 준비했지? 두 개나 준비했지? 내가 두 개나 준비했지? 나 준비성 옹렬하고. 지금 여기가 벌레 천국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상태가 정 장난 아닙니다. 벌레가 쩔어요, 쩔어. 아, 저 뒤에서 먹을 거 그랬는데. 뒤로 갈래? 벌레 너무 많지 여기. 뒤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리모컨 있으면 밖에서 끄면 좋을 텐데. 아, 뒤로 가자. 저희 도저히 안 되겠어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여.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좀 협찬을 받은 곳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여러분들 제가 곱창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남의 내장. 오늘은 바로 요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 야, 안 보이나? 보이는데?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바로 이겁니다. 용자 곱창. 해주세요. 용자 곱창이라는 곳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안에 내용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한번. 일단은. 오, 되게 푸짐한데? 뭔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 자, 일단은 파채 소스 들어가 있고요. 참 소스 되게 많은데? 참 소스 들어가 있고, 파채 소스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얘는 서비스! 이 아이는 서비스입니다. 그때 보시면은, 이렇게 또 서비스라고 써있어요. 서비스. 그리고 진짜로 용자 곱창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건 뭐야, 근데? 몰라. 얘는 용자 막창. 이 아이는 이제 용자 막창이고요. 얘는 이제. 용자 대창. 용자 대창입니다. 용자 곱창. 자, 이게 진짜 여러분들 용자 곱창, 용자 대창이에요. 용자 그리고 막창. 네. 용자 막창까지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네. 용자 TV에서 오늘 선보이는 이 제품은요, 바로 예, 용자 곱창에서 나오는 용자 곱창, 용자 막창 대창 요거 먹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시켜드세요. 예. 제가 이게 사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협찬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유통기한 엄청 길다. 진짜? 응. 2021년 5월 19일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진공포장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1년 가까이에 그 포장이 1년 아,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고 써있네. 이게 안에 이중으로 진공포장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니까 일단은 뭐부터 여러분들 먹는 게 좋을까요? 곱창이야! 뭐 먹을래? 곱창이야! 자, 우리 곱창 먼저 구워봅시다. 엄청 세던데? 아까 모기향 피는데? 근데 우리 이거 뜨거워! 달궈지면 어떻게 해? 물티슈도 없는데? 휴지 안 가져왔니? 어? 휴지 안 가져왔니? 휴지는 안에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시즈니? 기름 어디 있는데? 기름 요 안에. 기름도 차 안에 있네. 갖고 올게. 그치?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와, 씨, 나 이거 봐. 알러지 돌았어. 아, 그거 잡으라고 준 건데? 안 닦고, 그럼 기름 이거? 어? 아, 키친타월 있는데? 진짜? 잡을게. 잡았어. 그래, 곱창. 곱창을. 오호! 오호! 어, 괜찮다. 그러게. 맨날 양념된 곱창만 먹다가. 곱창 괜찮은데? 소곱창이지. 응. 그럼, 곱창은 소곱창이지. 이게, 근데 좀. 소곱창! 한우요, 한우. 한우.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한우. 이게 아까 근데 좀 약간 얼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응? 얼지 않았으면. 막창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죠? 양념이 아니네. 대창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야, 얘도 양념이 아니에요. 다, 한우. 다 한우. 한우로 되겠습니다. 대박이다. 와우. 이거 아직 안 잘라도 되지? 자르면 안 돼요. 곱창은 맨 마지막에 잘라야 돼요. 곱이 생명이에요. 이제 잘라도 되지? 우와. 맛있겠다. 아, 현기증 난다. 판다, 판다. 어. 으아! 대박. 미쳤어. 어, 이거 기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냐? 내가 할까? 우와. 아, 뜨거. 우와, 하지 마. 우와. 대박이다. 냄새 장난 아니야. 미쳤어, 아, 미쳤어. 냄새 장난 아니야. 미쳤다, 미쳤어. 냄새 장난 아니야. 와. 이야! 와우! 맛있겠다. 하나 줄게, 내가. 아무것도 안 찍어도 돼? 어, 나. 진짜 너무 맛있다? 어. 진짜? 응. 어.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야. 나, 와, 진짜 때깔 장난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진짜 통통해요. 와, 이게 진짜 예술이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안 먹어? 그냥 먹어? 막! 근데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와. 미쳤네. 진짜 맛있네. 여러분, 농자 곱창 꼭 시켜드세요. 진짜 맛있어. 내가 볼 땐 역대급. 응? 뻥을 치고. 응. 부어? 응, 부어. 와. 아, 곱창이 제가 볼 때는 밖에서 파는 거 마치 맛있어. 그지? 응. 그리고 곱이 탱글탱글한 게 진짜 쫄깃쫄깃하네. 그 마지막 거 염통? 걔 서비스 염통 같아. 염통만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을래? 이게 다 소고기네. 응. 한우, 한우, 하도. 국내산 하도. 97%. 모기약이. 모기약을 여기다 놓으라니까. 아니야, 모기한테 내 피를 주느니 내가 이거를 마시겠어. 말 시키지 마. 모기약이 자꾸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
이게 그러고 중간에 불어져가지고 향이 지금 세 개로 나오거든. 아, 근데 목이 물렸어? 어? 목이 물렸어? 아니 근데 그래도 물리진 않았지만 물릴 거잖아. 물려. 당신이 지켜줄 거야? 됐어. 응, 치시네. 벌레가 콧구멍으로 들어갔어. 아, 너무 덥다. 와. 잠깐 암호? 어? 잠깐 암호. 잠깐 암호 하자고? 응. 내 핸드폰 없지? 응, 당신은 핸드폰 나와. 염통 진짜 맛있겠다. 냄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닌데 진짜? 와. 이거 것 같아. 염통이 제일 먼저 이거. 볼게. 그다음에 기름 한번 빼고 그다음에 대창 구우면 돼. 대창은 기름이 많이 남아가지고. 자, 마지막 이 대창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먹는 거는 안에 들어가서. 아, 구워. 자, 들어갑니다. 투입. 와. 대창, 대창, 대창. 이야, 대박이다. 너무 태우지 마. 센 불에 하면 타. 살아가는 만큼 당신에게 쏘는 거야. 불 세게 해라. 뭐 센, 세게 하면 돼. 조금만, 조금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 얘가 너무 세. 극단적이야. 와. 아, 저희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요. 에어컨! 아, 안으로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에어컨! 예, 들어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좀 구웠거든요. 구운 거 이제 안에서 좀 먹으려고요. 이렇게 구웠습니다. 이렇게. 아, 고기 때깔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한번 먹어보자. 염통. 맛있지? 완전 좋아. 맛있어. 다시 먹을래? 염통. 완전 맛있어. 맛있어? 응. 대창. 아니, 이거 막창. 완전 짱이야? 응. 염통. 서비스 많이 주세요. 뭐가 맛있냐? 염통. 서비스 많이 주세요. 다음에 또 먹을 것 같지? 응? 대창도 맛있어. 응. 다음에 또 시킬 것 같지? 응. 그럼 내가 원래 아 내가 대창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창 맛있더라고. 이거 어디 거라고? 용작업창.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오늘 캠핑카로 왔다는. 그 캠핑카 사실 없었으면 집에 갔어 나는. 엄청 더웠을 것 같아, 그지? 에어컨에.
밖에서 구워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다. 짠. 양초 짜요. 아우. 막차. 얘는 염통. 벌써 답이 보냈네. 그지? 11시 46분. 잘 자. 막 했지? 바람 가? 이거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먹니? 뭘 천천히 하냐고. 빨리, 빨리 가서, 빨리 치고, 빨리 먹고, 빨리 자야지. 정말 힘드네요. 베개도 엄청 느리게 불어. 아우, 답답스러워. 아유. 아유, 안 맞아. 아유, 우리 로또야, 너무. 아, 힘들어. 맥주 먹고 잔다며. 맥주 먹고 잘 거야. 빨리 먹고 자. 누워봤어, 근데. 그래, 누워봤대. 어떤 느낌인가? 어떤 느낌인가, 누워봤대. 누워보니까 어떤데? 와, 당신 머리 좋다. 머리 좋대. 기억 안 났는데? 오, 누워봐, 누워봐. 설마? 설마? 사줘라. 여러분, 도와주세요. 옥녀가 캠핑카가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계속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옥녀가 좀 오늘 좀 많이 술을 과하게 먹었네. 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 잘 보세요. 끄자. 용자TV.